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에 연예인 토크쇼는 선유선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만나는 연예인 토크쇼는 대한민국 기존 가수의 최고의 그런 인기 가수분들만 선별을 해서 모십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가수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선남선녀. 제일 먼저 나에겐 당신뿐이라는 신곡을 내셨습니다. 좀 바쁘게 활동하는 가수 권미경 가수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요? 자꾸 이뻐집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산행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옆에는 또 아주 잘생긴 남자입니다. 저보다 잘생기면 짜증나는데 오늘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런 줄만 제이콥, 그런 줄만 네, 주인공 황유찬 가수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황유찬 가수는? 예, 뭐 저도 똑같이 다들 힘드시니까 저도 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기다리면서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수분들의 지금 그 입지가 정말 좁아졌습니다. 우리 권민 가수님 마이크 좀 가까이 쓰시고요. 이렇게 힘든 그런 시기에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오는 두 가수분이신데 우리 권미경 가수님부터 많은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에겐 당신뿐 타이틀곡으로 가지고 있는 권미경 가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분주하죠? 그럼요. 네, 여기저기 가도 코로나, 여기 가도 코로나, 저기 가도 코로나, 전부 코로나 얘기로 가득 찼는데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가수님들 또 많은 분들도 코로나 이제 조금 있으면 종식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고 좀 활기차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권미경 가수님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전에 이제 방송으로 마셨는데 그때 볼 때하고 지금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세월이 거꾸로 갑니다.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게 보이는 비결은 웃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미경 가수님 늘 보면 항상 밝은 표정.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황유찬 가수도 인사 좀 하세요. 네. 그런 줄만이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우리 황유찬 가수님은 요즘 뭐 유튜브 방송 채널을 이제 직접 따서 네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황유찬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하고 네이버 TV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커버곡 위주로 올리고 업로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실시간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황유찬 TV, 네. 네, 황유찬 TV 이렇게 치면은 또 다 함께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들어오셔서 뭐 할 건 없습니다. 아, 그냥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구독 누르고 네. 이걸 늘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는 아직 이게 입에 두띠가 내가지고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 그 유튜브 방송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녹화 방송으로 아마 나갈 것 같은데 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아우 나 뜨겁습니다. 한번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야 알림 설정하면 뭐가 좋아요? 아 그게 업로드를 시키면 네. 저한테 문자 연락 그 문자처럼 그렇게 와요. 그래서 방송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업로드했다고 그러면 굳이 안 찾아봐도 그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람 설정을 해놓는 게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 때 나는 그 저 벨소리 알람만 할 줄 알고 놀랐는데 알람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까지. 아, 그 저 권미경 가수님은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세요? 저도 하죠. 하세요? 네. 저 해가지고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벌써 어제 보니까 200명이 구독자가. 이야, 그래요? 네. 우리 황유찬 가수는 저는 얼마 안 돼요. 얼마나 지금 128명 정도? 이야, 저 한번 김낙현 연예인 토크씨 한번 물어보세요. 구독자 몇 명인가? 구독자 한 17명인가 그래요. 17명.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방송은 네. 오래됐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카메라 기사분들이 오셔서 직접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는데 다 그분들의 채널로 올라간 거야. 아, 그렇죠. 예. 그 제가 직접 이게 촬영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명밖에 안 됐어요. 아, 모르죠. 오늘 또 한 명 더 추가됐는지. 아,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구독 꾹꾹 눌러드리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우리 황유찬 가수, 황유찬 TV 그리고 권미경 TV 들어오셔서 좋아요 무조건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네. 알림 설정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시간을 고생하신 우리 영광지수님 오늘 참 처음으로 목소리 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답 그런 목소리 두 시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청창을 벌써 두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119님이 다녀가셨네요. 4월 아우도 20일 김낙현님을 비롯해서 출연하신 가수 권미경님, 황유찬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근무하면서 국민의 소천사이자 국민의 파수꾼으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 동료 39명과 39분과 소방자동차 6대 소방헬기 한 대로 훈련 다녀오면서 헬기 안에서 방송을 들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부저 일부님은 제가 네.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 네. 이런 꼭 이렇게 메시지를 예, 예, 남겨주시고 예. 참 감사하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게 헬기 안에서 라디오가 될까? 핸드폰 안될까 그러니까. 네, 그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문제 39분 거 지금 헬기 안에서 대단하신 거죠.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미경 가수님 이렇게 혹시 TVN 이렇게 주셨는데 교통방송에 음반 주고 가셨는지 교통방송 노래가 나 잘 나온다고 잘 나와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옵니다. 타이틀곡이 나에게 당신뿐이라는 감사합니다. 우리 권미경 가수님이십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미모도 물론 아름답지만은 노래 목소리가 아주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권미경 가수님. 아유, 너무 띄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띄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방송하는 김낙현의 내일 토크쇼입니다. 여과 없는 방송. 네. 솔직한 방송. 황유찬 가수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가요계 데뷔? 저는 이 음반을 내고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3년? 네. 내고 이제 음악을 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죠. 네. 20년. 네. 이야. 원로예요, 원로. 아, 이거 권미경 가수님은? 아, 지난번에도 저한테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 자꾸 물어봐요. 아, 자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픈데 자꾸 때리면 안 돼요. 네. 지금 뭐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500원 안 주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네. 얼마나 됐어요, 진짜, 우리?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주부잖아요, 제가.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반 낸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음반 내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정교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크리스천인데 교회에서 이제 노인 대학을 한 9년, 10년 정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예. 또 노래 강사로서 또 지내다가 예. 그래서 노래 강사도 요즘은 또 다들 자기 타이틀곡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에겐 당신뿐이라는 곡을 하나 이렇게 냈습니다. 가요계에 이제 몸담은 지는 뭐 오래됐습니다. 가요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지역 그런 언더 가수라고 그러죠. 예. 활동을 많이 하셨던 우리 권미경 가수님이신데 주위에서 너무 아깝다 판 내라 음반 내라 네네. 이렇게 이제 권유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었어요 권유 받은 지가 그럼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나에겐 당신뿐이라는 노래를 이제 들고 나오셨어요 누가 작곡을 하셨어요? 작곡은 우리 그 김호식 선생님이라고 네. 지금 전라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고 네. 작사는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예. 권미경 씨도 이제 작사 쪽에 글을 네네네. 좀. 아, 글은 사실 못 쓰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야, 아무나 작사, 작곡 못 합니다. 쉽지 않죠. 황인찬 가수는 작사, 작곡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준비만 하고 있죠. 수고만. 그거 안 되잖아, 그게. 네. 우리처럼 이 머리가 딸린 사람 아닌데. 우리 권미경 가수님처럼 이렇게 좀 뭔가가 확 돌아가야지 그런 게 나오지. 이야. 아름다움에 또 이런 비상한 머리까지 가지고 계신 권미경 가수님. 목소리 이쁘지요? 얼굴 예쁘죠? 아유, 뭐 하나 진짜. 빠질 게 뭐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 감은 좋죠? 학벌 좋지. 오늘 우리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한 방송, 여과 없는 방송이라고. 있는 그대로만 방송하는 연예인 토크쇼입니다. 자, 나에겐 당신뿐 아마 여러분들 세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권미경 가수님의 야심찬 그런 신곡 대표곡입니다. 나에겐 당신뿐이라는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타이틀곡 내겐 당신, 나에겐 당신뿐인데 이 노래가 가사가 보면은 오직 당신 하나뿐인 우리 서방님, 서방님 따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서방님이기도 하고 또 제 팬이시기도 하죠. 팬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당신뿐. 네. 그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좋은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반응 좋지 요즘? 네, 좋습니다. 솔직하게? 아, 예. 네. 너무 좋아요. 나에게 당신 뿐. 좋네요. 권미경 가수님, 우리 황유찬 가수 알고 있었어요? 아,
잘 몰랐는데 오늘 가서 뵀는데 네. 정말로 아 진짜 옆에서 보니까 아 홀딱 반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잘 살린 것도 목소리 좋고 살이 좀 너무 쪄서 네. 아, 살집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우리 황유찬 가수님도 이제 타이틀곡이 그런 줄만이라는데 또 있어요 거기? 네. 몇 곡 했어요? 못이라는 노래 두 곡. 못이라는 노래. 못이라는 노래도 이제 1부 끝날 때쯤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네. 황유찬 가수가 무대 야외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걸 보면은 참 힘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힘이 참 넘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황유찬 가수의 야외 무대에서 공연할 때 보면은 객석에서 난리가 나야 하죠. 객석 난리가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생겼죠. 또 뭐 키도 크지. 뭐 하나 빠질 데가 없어. 하나 참 아쉬운 게 결혼을 안 했으면 참 인기. 결혼했어요? 한번 물어볼게. 네? 했어요? 아깝다, 그죠? 우리 황유찬 가수 사모님이 들으면 이거 기절 초풍할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들이. 아유, 참, 결혼 총각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저는 미혼인 줄 알았어요. 미혼이라고 요즘 가수들, 결혼했는데도 또 안 했다고 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수들이 네. 많아요. 아, 뭐, 물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겠지만, 근데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고. 문제 생기죠. 당연히 생기지. 당연히 생겨요. 그런 거 굳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제 주위에, 오래전부터, 저보다 아랫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나이를.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보다 3살이 위야. 근데 이제 그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합니다. 당연히 나보다 아래니까 알고 보니까 저보다 3살 위거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도 제가 반말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절대 저는 존대 안 합니다. 무슨 일에서 존대 안 해. 뭐 저보다 아래라고 했으니까 본인 입으로. 그런 그 가요계 참이 뭐 보통 뭐 3살, 5살 이렇게 줄여서 나오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거. 맞아요.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냥 뭐 본 나이 밝히고 아, 그럼요.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서 생강님 들어오셨고 또 어떤 분이신가요? 영광지수님 창에 계십니다. 예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예찬님도 계시고 지금 신천창을 많이 다녀가셨어요. 샬롯님부터 좋은 방송 일하면서 잘 듣습니다. 우리 샬롯님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오기 가수 왔습니다. 오기 가수. 안녕하세요. 오기 가수. 사랑의 치료사죠. 타이틀 공개. 네, 권미경 씨, 황유찬 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권미경, 황유찬 화이팅 이렇게 하고 변함없이 김낙현 PD 목소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거짓말. 와우. 세계 최고죠. 진짜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같은데요. 세계 최고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직한 방송 세계 최고 세계 최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정직한 방송에서 이제 거듭납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덜 주시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방송으로 매개 좋아 있는 김낙현 연예인 톡과시가 다 물거품 됩니다. 아니 권미경 가수 왜 웃으세요? 사실 아닙니까? 아니 진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세계 최고. 아유 당신이 더 좋아요. 아유. 나보다 더 좋아. 아, 왜 이러실까, 진짜. 오기 가수님, 앞으로 이런 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서울 수도권의 최고의 그런 목소리다. 이러면 이해를 가요. 수도권, 고향 쪽의 최고의 그런 고향 일산. 일산에서의 최고의 목소리다. 이거는, 솔직한 방송이 되지만, 뭐, 세계 최고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오기 가수님이. 자, 수연님도 오셨습니다. 가수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가수님들.